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자슈퍼 시즌3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저희가 만나지 못한 이유는 아영님의 유학 논란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즌3 저번주에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요. 대표님 출근 부탁드립니다. 희정업 감사합니다. 광자슈퍼 시즌3 시작합니다. 부장님 출근 부탁드립니다. 근데 옷이 바로 출근을 옷이 위험한데. 네. 감사합니다. 가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진지하게 과한 안무는 삼가해 주십시오. 저 밥벌입니다. 어머 잠깐만, 옷 갈아입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가 꼬망업 살살 얘 옷 미친년아. 인사하고 출근 부탁드립니다. 이름표 그대로 출근해 주십시오. 이제 차장 타조님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네요. 구잉업 다시 널 과장 캐롱몽주 출근 부탁드립니다. 오! 예뻐. 오늘 샵에 샵 어디 샵 어디라고요? 그 피해 가려고요. 얼마 받으셨다고요, 그 선생님이? 7만 원. 아, 내다 버린 7만 원. 로제가 미래다 계좌 확인해 주세요. 부모님이 100만 원. 우와, 씨발. 이거 뭐야? 키로공주님 잠시 뒤로 나와 주십시오. 표정 어떻게? 대표님. 나 어떡해. 대표님 될 줄 알았어요. 희정님이 지금 100만 원을 주셨는데요? 대표님! 아우 나 진짜 대표님 나 여기 허전했다. 희정업 다림님 출근 부탁드립니다. 구잉업 남캠의 미친 여자 구잉업 로우킥을 잘 꽂는 여자 로봉수님 출근 부탁드립니다.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로우킥을 꽂으신 여성분으로 혹시 로우킥 리액션이 있는지. 로우킥이요? 아 그러면 꽃자님이 한 대. 37님 출근 부탁드립니다. 근데 나 이거 이게 안 돼요. 받는 거 안 돼요. 아니, 한번 봐줘. 안 돼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네. 위에 한 번만 더 올려주실 수 있는지. 오케이. 노래는 어떤 걸로? 아무거나. 어머 준비하셨다. 아무거나. 이론님 출근 부탁드립니다. 꼬망업 어머 잘한다. 꼬망업
그리고 이제 강릉이 낳은 여자 어? 키마님 어디 계십니까? 쿠쿠카인 저희 지금 다 한 명이 있지 않았나요? 어 잊혀진 누군가가 어디서 큐롱내가 나는데 장원공주 마이너스 출근 뿌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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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광자슈퍼 시즌3 모두 다 출근했습니다. 어머 여기서 여자는 두 명이라는 거잖아. 어 그러네. 여자 여자 아 맞.. 어, 그렇네. 아 여자분이셨나요? 아, 죄송해요. 로제 계좌 확인 부탁드린다고 꼬막님이. 로제 계좌 80만원 뭐야 꼬카인 꼬카인 어? 희정님이 또 100 주셨는데요? 나 진짜 다시 여기 올 줄 알았잖아. 계좌 확인? 꼬막 계좌 확인하겠습니다. 250 주셨는데요? 대표! 대표! 사가는 거라서 90만원 또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대표인가요? 네. 로제 150 터졌는데? 로제 희성님이 300초 주셨는데요? 미친 거 아니야? 보러 오실 줄 알았어요. 가강릉. 여러분 아영 언니 수감풍도 봤습니다. 여러분 네. 아영 언니 구출작전풍도 봤으니까 10만원에 하루 네, 일찍 네.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10만원에 하루 일찍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저도 네. 오늘 거기서 아영님한테 10만원 기여해도 되나요? 네. 어머 굳이? 저희 없답니다. 굳이? 힘들게 버신 거 왜 했지? 엔젤 모드. 아니, 가게를 F예요? 인프핀 거 같은데 타조 언니. 주는 데를 아무거나. 어 누가 사온 거예요? 아무거나 처먹어. 어머. 어머 센스가. 센스있다. 어떡해. 삼치님은 뭐 사오셨죠? 네? 그냥 오신 거 같아. 편하게? 아. 치마님 뭐 사오셨죠? 편하게 왔어요. 편하게 다들 편해요. 공수님 혹시 뭐 사오셨죠? 조수하기만 왔습니다. 박카스 왔습니다. 어머 박카스 왔습니다. 역시 개념의 차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파티마 산사나 터졌습니다. 노래 없어요. 저희가 불러드릴게요. 저희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노래 잠깐 꺼주세요. 산사나나나 산사나나나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 산사나나나나 산사나나나 따리따리따다다 따다다다 박삼칠 말 좀 해. 담배만 너무 피시는 거 아닙니까? 제일 큰 아빠 같아요. 자꾸 노인정에 있는 느낌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자꾸 담배만 피고 있는 느낌이에요. 다림 시그 고고. 다림 다림님. 이거 혹시 다림님이 쏘셨는데 혹시 자풍 아니신가요? 저 없습니다. 핸드폰도 안 갖고 왔습니다. 혹시 주위 체크 시그 부탁드립니다. 시그 어떤 거 하실 건지. 싱글레이디? 네. 싱글레이디. 저희 이제 식사 대전을 또 해야 되거든요. 식사 전쟁은 저희 세 명이서 먼저 할까요? 90 주셨습니다. 제 건 거 같은데. 어머! 꼬막님! 꼬막님, 잠시만요. 꼬막님! 너 지금 750 받았지? 그 100만 원으로 사 먹을래? 100만 원 마이너스하고 꼬막 오빠가 사줬다고 생각하는데 얘 꼬막 오빠가 지금 너한테 750을 썼는데 그래서 아니 100만 원 주고 사 드실 거예요? 몇 분 남았잖아. 들어왔겠다. 내 같으면 저 빌렸더라도 들어와. 이게 바로 감이 다 뒤진 거예요. 꼼짝 도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그냥 저 꼬막님이 이렇게 싸주셨으니까 저 난 내가 샀다 제가 갈게요. 먹을게요. 꼬막 오빠 감사합니다. 그러면 꼬막 오빠가 미안해서라도 또 줄 수도 있는 건데 감다디 로제야 마이너스 100하고 밥 먹어. 꼬막 오빠가 사줬다고 생각해.
로제 말 안 한다고 막 지금 사람들이 환불하라고 난리야 지금. 어! 꼬막님이 네. 시간을 되돌린다면 750 광희한테 어? 돌려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다. 올바른 길을 아니 완전 우리는 뭐야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날로 살려주세요. 100만원 깎고 식사 가능합니까? 그렇게 이 넌 이거 아니 이런 거 아니 대표님 안 됐다 내가 건방진 거 아닌가요? 내가 힌트 줬잖아. 원래 코쳐 들면서 저는 근데 꼬막 오빠가 있으니까 저 100만원 마이너스하고 밥 먹을게요. 너 그랬으면 진짜 넌 이미 민심이 살아났어. 근데 절세민 아니야. 100만원 깎고 들어와 이년아. 어 씨발 로봉순 먹어요 희정 언니. 데스 오브 EDM 한번 언니 데스 한번 하고 가자. 아 근데 어. 풀 버전 10대 버전으로 청소년 버전 언니 청소년 버전 희정아 만 너무 명기가 더 세져요.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공이 오늘 밥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라면을 물빼기로 먹고 왔대. 뭐야? 그 반칙이야. 제보가 들어왔어. 지금 난 지금 등장하고 붙었는데 배가. 그냥 굶으십시오. 배가 싸갈 것 같아. 공주는 왜 계속 그러고 있어? 너 목숨 안 돼? 알았어. 그러니까 안 먹은 거야? 뭐야? 이게 왜? 어머 갑자기 다 드시고 나서 차 챙기는 척 하는 건 뭐야? 그럼 티마님 거 깎고 드릴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21만원 뺄까요? 그럼 티마님 그 진짜 걱정되면 21만원 드릴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근데 갑자기 왜 차 챙기는 척 하세요? 아니 근데 대표님 진짜 정말 쌩얼이 됐어. 고생은 우리 대표님이 제일 많이 했는데 그대로 그 화장이 우리 대표님 그러니까는 내가 해줬거든. 그 메이크업을 김종서 메이크업 돼가지고 전종서 김종서 미안해요. 이거 일본어죠 김종서. 아니 김종서가 아까부터 다 얘기한 거 다들 이제 밥 먹으니까 이제 뭔가 이게 텐션이 떨어지는 거야. 나 혈당 스파이크. 우리 둘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보자. 네. 3분만 딱 아무 말도 하지 말아보자. 이몸매인데 혈당은 정상이에요. 혈압도 정상. 혹시 집에서 약국에서 혼자 자가를 한 거 아닌가요? 내 혈당은 정상이어도 봤을 때 정상이어. 맞아. 정상이네. 근데 정상이어야. 몸이 그 정도인데 건강하다니까는 되게. 혈당 건강이 타고났네. 내가 이 대화를 한 30초 들었거든요. 네. 얼마나 할 얘기가 없으면 혈당 얘기로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는지. 타스타. 타스타 선미의 가시나. 어머나. 어떡해. 선미의 가시나. 타주 언니만의 그 선미의 가시나를 재해석한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 창법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 아무도 못해. 재해석한 거야. 아하. 왜 사람이 있는 거 혹시 나를 누르는 거야? 거기는 언니만 혹시 생을 나누는 거야? 왜? 시간이 재해석했다고. 내가 카광의 표정을 봤어요. 근데 아니 지금 솔직히 네. 멤버 지금 너무 별로죠? 아니요? 너무 괜찮은데 왜요? 왜 본인 생각을 나한테 빌려서 대표님 혹시 제 노래가 마음에 안 드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명을 다시 듣고 싶어. 저 지금 지루해 미치겠어. 아니 지금 언니 솔직히 존나 지루하잖아. 아 그래요? 맞아요. 지루해요. 원래 엑셀에선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MC나 대표들은 잠깐 자리를 뜨죠. 이 사람들끼리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줘요. 왜냐면 대표들이 벌었으니까 여기서 계속 방송하다가 네. 몇 명씩 가서 쉬고 와. 체력을 충전하고 와. 아 그러면 텐션이 올라가니까. 그치. 돌아가면서 인정이야, 충전을 하고 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잠깐 코너 속의 코너 잠깐 쉬어가는 시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딱 2분 네. 2분 동안 언니를 뽐내면서 우리
뽑아내는 시간. 그래, 아, 뽑아내는 시간? 이 둘은 다 뽑아먹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뽑아야 아니죠. 돼요, 이제. 마지막 국물이라 생각하고 다 뽑아먹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언니라고 네. 필요할 수 있는. 메론 진짜 자를 수 있어. 메론 턱으로 자르시면 제가 10만원 드릴게요. 아, 근데 난 턱으로 진짜 자를 수 있어. 나 진짜 사전이 이렇게 해서 자를 수 있어. 이렇게. 아, 그렇게요? 이렇게, 어,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근데 메론 단단한 거 많이? 메론 단단하죠. 자, 2분 동안 어필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저한테 네. 미션을 주세요. 그러니까는. 과일을 잘라보고 과일 손으로 잡고. 기마 대표님. 어, 네네. 나 지금 대표님 멋있는 모습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만 포커싱 풀어주세요. 아, 이제 지금 끝. 이제 피곤하신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아, 이제 설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몸에 지금 컨디션이 다 떨어졌어요. 맞아요. 네네. 어,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뜻깊은 하루였고 또 다음 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너무 일찍 방전됐습니다. 한 12시부터 하기 싫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집 가서 자고 싶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게스트분들도 고생하셨고 후원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